오늘 다시 창세기 강해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이야기의 얼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 듣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히브리 말에는 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야다라는 말은 알다 그 뜻이 알다. 근데 우리말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침해서 그 다음에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가인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원 역사인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역사의 순서대로 기술한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시간별로 다 순서대로 역사 순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가인이 그런 걱정을 하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생략된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성경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누구를 낳게 됩니까? 가인을 낳게 돼요, 가인. 자, 근데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의 생각이에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등남이라는 말은 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창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카나, 창조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하와의 혼란이었어요.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은 하와는 이 가인이 하나님이 3장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등남하였다 해서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가인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상. 자, 아우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굴 낳았죠?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아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티끌, 먼지 이걸 집어가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니, 웬 부모가 아들을 이름하여 그렇게 짓습니까? 아들을 낳아놓고는 뭐라 그랬다고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인의 아우라고 명칭했죠?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고 허무하다 또는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할 때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곡절은 과연 무슨 곡절이면 누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하와의 이해처럼 그렇게 자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성장할수록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응? 제가 왜 저러지?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에게서 깊은 절망을 보죠. 부모는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떠나서 한 인간과 인간의 차원에서도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를 덜커덕 났어요. 그 아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인간은 별 수 없어. 먼지 같은 거야. 티끌 같은 존재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나은 가인의 아우를 향하여 그렇게 이름을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맺어지는가는 조금 유보해 두고 이제 두 사람이 은사와 취향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돼요. 한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자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볼까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일부 무리한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가인은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물만 드렸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자, 그러면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이해를 해도 자,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일단 곡물을 드린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보자고요. 곡물 드린 게 죄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 제정한 제사법에도 보면 곡물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곡물만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걸로 봐서 제물 자체에 논란의 근거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업을 차별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너는 농사꾼이니까, 너는 목동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성경의 팩트를 그대로 이해하더라도 여기에 미세한 차이를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볼까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사실 이 문장이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그냥 간과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세월이 지난 걸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1년이냐, 뭐 한 30년을 얘기하는 거냐. 이 문장만 봐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이 제사의 전체 의미가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자, 우선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세 토막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월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욤, 날입니다. 날. 그러니까 날이에요. 그 어떤 날이 지났느냐. 근데 여기 이제 사용된 catch라는 지난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이 catc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판과 종말에 연결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catch, 지난. 자, 그러면 아주 엄중한 진리 하나가 우리 속에 새롭게 들어와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된 앞에 수식어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은 날. 그 어떤 날이 종말을 향해 심판을 향해 끝을 향해 맞대어 있다고요.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사실상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양을 치던 농사를 하던 그 한 절기가 지난, 그리고 후회라는 말은 열매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결과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양치는 한 절기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농사를 짓는 한 절기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새롭게 눈 떠야 될 엄중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예배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 정체성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자기 길고 멀고 험했던 인생을 하나의 제사로 봤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 같은 글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뭘로 이해한 겁니까? 길고 멀었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부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부음이라는 말은 누구 죽었어 하고 부고를 보내는 통지, 그 부음이 아니고, 이 부음은 이 전제라는 제사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헌주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부음이에요. 말 그대로 붓다. 그러면 이 제사는 끝이 나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멀고 길고 험했던 자기의 일생을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로 봤을 때 이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끝이 난다 그 말이죠. 이제 끝나는 시간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바짝바짝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감옥 안에서 직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배자로서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유형의 예배이든 무형의 예배이든 길고 멀고 험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 역사적인 종말도 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래요. 예배는 맞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심판, 그리스도의 배마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있다고요. 심판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앞에서 맞닥뜨리게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 속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연결된 하나의 모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볼까요? 두 사람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까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벨의 행위 속에 슬쩍 비교가 드러납니다. 사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앞을 보실까요? 자, 두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의 행위 속에 두 가지 수식어가 눈에 띄죠. 하나는 첫, 뭡니까? 첫. 왜 말을 안 하세요? 첫 뭐죠? 예, 첫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름진 것으로, 그 기름진 것으로. 영어 번역을 다 조사해봐도 여기 기름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부분으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행동 속에서 우린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인이 얼마나 동기 없이 무심하게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아벨은,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수확된 농작물 중에 그냥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 맞아.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야. 뭐 그 말도 그렇게 썩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배가 치성 싸움이고 정성 싸움이라는 건 심각해지죠. 어디 성경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과 교훈이 있을까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과연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결론은 아벨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후대에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게 됩니까?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아벨과 가인의 심령 속에 그 예배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와, 아벨 믿음 짱이네. 믿음이 좋았나 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성경이 에베소 2장 8, 9절인데 보도록 하십시다.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알고 보니까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은 내가 생성시키거나 촉발시킨 의지적 발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물 또는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결국 아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에게 이런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속지 말 것은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살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뭐하여? 속하여, 속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치성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다 가인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벨과 같은, 이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죠. 아벨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라고요. 아벨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은 거라고요. 그 죽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그 죄의 결과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4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 강력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죄는 첫째, 영향력이 있습니다. 3장에서 인류 속에 들어왔던 죄가 잉태되고 열매를 맺어서 4장에서 살인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아요.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죄가 어떻게 되죠? 확대됩니다. 죄는 첫째는 영향력이 있고 두 번째는 확대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인의 제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절. 4절을 먼저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잠깐. 여기 가인의,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벨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먼저 받았어요. 제물은 그것의 증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물을 먼저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가 드린 제물도 함께 거절이 되는 거죠. 가인의 존재가 거절이 된 겁니다. 제물이 거절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파헤치십니다. 보실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은 가인이 고개가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의 판임,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인류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당연한 기로예요.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 동기를 무섭게 이렇게 추적을 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에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먹잇감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멋지게 설명을 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왜 울어요? 허기가 져서 울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립니다. 그 동작과 표현을 딱
한 문장으로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데자이어. 욕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항상 여러 가지 모양의 덫을로 와서 삼키려고 이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인류는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지배당하고 못 다스립니다. 인류에겐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4장 이후부터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완전히 패역한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죄가 갖는 두 가지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죄의 영향력, 두 번째는 죄의 확대. 이 출발점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설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무서운 얘기를 담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고. 근데 거기 1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좋은 성경은 있을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걸 생략해 버렸네요. 그래서 고대 역본이 뭔 성경을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역 내지는 70인 역을 얘기합니다. 70인 역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말로 번역을 한 거죠. 72명의 학자들이. 근데 그냥 설명하기 좋게 70인 역이라고 통칭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매튜 헨리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70인 역이나 사마리아 역에 보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유인하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주석을 해놔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가인의 살인은 과실입니까? 고입니까? 고입니다. 가인의 살인은 과실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고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가 감춰져 있어요. 마지막에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잔인할 정도로 묘사했어요. 쳐 죽이니라. 맞죠? 쳐 죽이니라.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이네요. 쳐 죽이니라. 누구를? 아벨을. 근데 이 문법이 놀랍게도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무슨 시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의 시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의 개념은. 그러면 이 살인은 지금도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살인은 추억이 아니에요. 살인은 지금도 사망의 냄새를 뿜어내면서 진행형이에요. 쳐 죽이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아벨의 자리에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가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는 의도와 본성을 가진 가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돼서
빌 일이 있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교회 잘 나가시죠? 잘 나간대요. 근데 말 끝에 교회를 옮겼대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대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만족하세요? 아주 만족한대요. 잘 됐네요. 근데 혹시 이 감이 좀 이상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게 무슨 교회 다닌대요. 듣도 못한 교회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성이 있는 시비가 걸린 교회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런 데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교회 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그리고요 또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밥을 맛있게 해준대요. 아하, 이 어른이 그렇게 오랜 생활 예배당 뜨락을 밟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가인으로 자기의 존재가 들통난 적이 없구나. 말하자면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힌 적이 없구나.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노인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연세 들었다고 다 그러나요? 이거는 소속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뼈저리게 들통이 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교양과목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에 생명에 관한 싸움이고 소속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게 가인의 역사와 셋의 역사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이제 후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가인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참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와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쾅쾅쾅 그분과 함께 못 박힘을 당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신 감격. 자다가 누워 생각해도 어쩌다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가인의 걸음으로 들어왔다가 아벨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